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너희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내가 며칠 전에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이복남매인 하와와 김가연은 아버지가 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회! 이에 김가연은 시가 200원짜리 태양의 눈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칠 것을 결심, 200억짜리 목걸이와 보험금 100억 원을 노린 자작극을 동생 하와와 계획하게 됩니다.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있지? 100억! 태양의 눈물은 영원히 내 거야? 100억! 도둑 누명을 치울 상대로 이 광수를 생각한 이들은 가짜 초대장을 보내 런닝맨 멤버들을 초대한 겁니다. 알잖아. 산장 초대권 축하합니다. 무료 숙박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공짜로 산장에서 놀 수 있는 초대권이구나. 하지만 이 범죄 모의 현장을 우연히 산장 관리인에게 들키게 되고 빚에 쪼들리던 관리인은 이를 알고 50억 원을 요구하며 각서를 받아냅니다. 네, 어서 웬일이세요? 뭐 무식쟁이라 모르지 말고 보험사기 아닌가요, 사장님? 하지만 돈이 아까웠던 이 남매는 불안하지? 각서에 적힌 약속 날짜인 26일 하루 전인 25일에 관리인을 찾아왔고 예예예 저희 왔어요. 어떤 일이세요? 아이고 예, 저 아, 예. 아까 아유 여기서 할 얘기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그곳에서 관리인을 잔인하게 아웃시킵니다. 마크, 즉 하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